연합뉴스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네요. 일 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18만 명 서명 일 정부 전달. 뭐 우리 한국과 중국이 이 뭐 저기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할 것도 많이 데모를 했지만 이번엔 또 일본 내에서 일본 시민들이 18만 명이 서명을 하고 이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네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라고 하고 있는데,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일본 시민단체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18만 명분의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도쿄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와 원자력 자료 정보실, 후쿠시마 현 평화 포럼 등 3개 단체는 그동안 모아온 서명 용지를 전날 경제산업성을 통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뭔가 뭐, 나름대로의 저기,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전문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서명을 모았겠죠. 이들은 단체는 작년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명을 모아왔습니다. 이들은 서명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 관련해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에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도 그 방사성이 들어있었다. 그런 겁니다. 참, 우리 같은, 일본하고 바로 같은 해협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걱정거리죠, 그게.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다른 원전과는 달리 핵연료 잔해, 대부리와 직접 접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며 안이한 해양 방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서명을 더 모아 일본 정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나 같은 가까운 바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일본의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큰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국내에서 막참 많이 지금 나는 이렇게 완도에 있는데 완도 시민들도 반대하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제 완도는 남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남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올 때 바로 오지만 더 일본의 오염수가 맞다는 건 동해 쪽이죠. 물론 또 해류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가깝다고 또, 물론 가까운 곳이, 조류가 또늘 뒤바뀌기도 하고, 폭풍이나 뭐 그런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섞일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될수 있죠. 일본, 자기 자국민을 제외하면은,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나라가. 바로 같은 해류를, 같은 바다를 접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길게 본다면은, 뭐, 태평양, 대서양 전부 온 인류 지구촌이 다, 이런, 장기적으로 이 오염수를 내서 방사능이 이렇게 되면은, 어류에도 그것이 다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먹게 되고, 조개라든지, 어류라든지, 모든 그 수산물에 이런 방사능 오염 물질이 들어가서, 우린 또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온 우리 지구촌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자국 내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것보다는 자국 내 시민들이 그 국가의 경각성을 주면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그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야지.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또 온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다 건강한 먹거리로 해양 수산물들을
우리 식탁에 참 건강한 상태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에는 일 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18만 명 서명 일 정부 전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